하셨던 부분 중에 뭐 그렇게 대단한 도전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것은 배우의 도전보다는 그냥 연출자의 색깔이고 연출자의 새로운 도전이 더 맞는 말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미스터리 드라마라고만 딱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많은 영화적인 요소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그것을 미스터리한 드라마라는 어떤 그런 상자 안에 상자를 만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인물이 어떤 상황에 처해서 딸을 찾아나가는 그런 이야기, 또 그 딸이 실종된 거에 대한 비밀을 알고 있는 한 남자를 만나서 둘이 같이 풀어나가는 그 이야기. 근데 그런 푸는 과정이 굉장히 독특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풀어가는 과정 자체를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이 어쩌면 아까 말씀하셨던 도전이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죠. 그렇죠. 연출자에게도 도전이고 배우분들에게도 도전이었을 텐데 미스터리 장르 굉장히 고난도였던 걸로 알고 있어요. 여러 장면들이 어려웠던 연기도 있으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제일 어려웠던 연기는 예. 놀라는 연기죠. 놀라는 연기. 사실 그동안 놀라는 연기를 많이 보여주시진 않았는데 그렇죠. 몇 종 정도 기대해보면 되겠습니까? 이번에? 한 12종에서 15종 정도로. 12종에서 네. 15종이면 상당히 많이 놀라는데 네. 네. 이번에 그럼 관객들 팝콘 안 사도 되겠습니까? 주워 먹으면 되겠어요? 우유에 타드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목이 턱턱 막힐 수가 있어서. 주워 먹는 정도만 물론 이거 갑자기 기준이 또 다르기 때문에 예. 또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면 또 너무나 큰 기대를 갖고 오실 수도 있으시니까 뭐 담대하신 분들도 많이 뭐 계시니까 근데 권해드리는 것은 예? 팝콘을 우유에 타서 드시는 것이 영화 관람하실 때 한결 수월하다. 처음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권하는 건? 처음 다 처음이에요 지금. 그렇죠. 네, 2020년도 처음이고 지금. 2020년에 새로운 극장 풍경이 만들어지겠네요. 그렇죠. 팝콘은 우유에 타서 드세요. 너무 좋죠. 두유도 괜찮아요. 우유, 두유. 네. 그거는 뭐 개인의 취향이죠. 예. 감사합니다. 자, 이런, 이런 고민을 털어놓으면서 또 하정우 씨가 김남길 씨를 언급을 하셨어요. 뭐라고 언급을 했냐면, 김남길이라는 배우는 리액션을 정말 잘하더라. 굉장히 잘 대처하고 유머러스했으며 유연한 배우였다. 잘 놀라시나 보죠, 김남길 씨? 뭐 놀라는 거는 뭐 놀라는 것도 굉장했고요. 남길 씨와의 처음 인연은 고현정 배우 팬미팅에서 대기실에서 만난 게 네. 시작이었어요. 남길 씨가 그때 드라마 선덕여왕. 네. 그래서 그때 이제 대기실에서 인사를 나누고 나서. 친한 이제 협력 영화 제작사에 출연을 많이 해서 네? 얘기는 소문은 많이 듣고 있었어요. 그동안 네. 아름아름. 네. 네. 그리고 나서 결정적이었던 거는 이제 주지훈 배우가 예. 오늘 이제 사적인 어떤 밥자리에 남길 씨를 초대를 했어요. 식사 자리에. 예. 근데 제가 첫 인상을 가졌던 거는 고현정 누나 팬미팅에서 봤던 모습은 아마 선덕여왕이 굉장히 컸었겠죠. 그렇죠. 굉장히 묵직하고 굉장히 시크하고. 그때 역할 약간, 자체가. 예. 그렇죠. 약간 북유럽 스타일. 같은 느낌이었어요. 약간 이케아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랬는데 느낌이 확 오네요. 어떤 네. 느낌인지. 네. 주지훈이가 소개하기를 형 자기보다 더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부분을 더한 사람이냐. 1분에 자기는 30마디를 하면 남기령은 60마디를 한다는 거예요. 두 배다. 네. 도대체 어떻길래. 그래서 만나서 첫 만나면서 이제 밥을 먹는데 정말 숟가락 들을 시간이 없을 정도로 남길이가 유머와 피치를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보고선 너무 놀라웠어요. 이런 사람이 살고 있구나라는 거. 그 다음에 선덕여왕의 이미지가 처참히 깨지는 순간이었고 네. 왜 남길 배우가 우리 국민들에게 이렇게 큰 사랑을 받고 대상을 받은 지가 이렇게 대상을 받은 이유를 저는 그때 이제 목격을 하게 됐던 거죠. 사실 하루 지나
났잖아요. 어제 새벽에 상 네. 받으신 건데, 아, 그렇죠? 네. 와. 아 주지훈이 그런 얘기를 했다니까 굉장히 기분이 나쁘네요. 네. 네. 오늘 이제 다음에 저희가 주지훈 씨 모시고 한번 이야기를 네. 나눠보고, 김남길 씨는 어땠습니까? 하정우 씨의 첫 인상. 네, 저도 뭐 정우왕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들었고, 그러니까 사실 어떤 경쟁 심리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더 웃겨야겠다라는. 근데 진짜로 이게 누군가가 보여서 연기를 정말 잘해야겠다라기보다는 누가 더 말을 재밌게 하는지에 대한 경쟁이 좀 많았었는데 이게 굉장히 정우 형 같은 경우는 가성비가 되게 좋아요. 제가 1분에 60마디를 한다 그러면 정우 형은 한두 마디만 하는데 그게 너무 웃겨서 지금도 기억나는 게 처음 이제 같이 만나서 밥을 먹는 자리에서 저는 너무 웃느라고 정신이 없었어요. 근데 정우 형은 너무 리액션이 과한 거 아니냐 너무 많이 웃는 거 아니냐 근데 진짜 웃기지 않으면 잘 안 웃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렇죠. 확실하죠. 제가 말을 많이 하는 스타일 말을 많이 하는 거를 좋아해도 말 많고 시끄럽고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네. 진짜요. 저는 독특하시네요. 네, 저는 말 많은 걸 진짜 세상에서 제일 싫어요. 그래서 근데 정우 형은 말을 많이 하시지도 않으면서 그 가성비가 좋게 한두 마디를 그냥 툭툭 던지는데 그게 너무 웃긴 거예요. 그래서 나름 한 번은 이제 정우 형이 연기하는 걸 왜 선배들이 연기하는 걸 보면서 사실 연기를 어떻게 하는구나라를 고민을 하면서 많이 배우는데 이럴 때 어떤 순발력으로 저런 단어에 저런 얘기를 할 수 있지 이러면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따라하지 않았나요? 그게 굉장히 되게 좋았고 연기할 때도 그런 스타일이에요. 되게 막 아닌 것 같으면서도 무심하게 시크하게 이렇게 툭툭 대사 한두 마디 던지는 게 그게 역시 이래서 아정아정 하는구나. 지금도 뭐 정확히 1분에 60단어씩 채워서 말씀 너무너무 잘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 무엇보다 어떤 동지애 같은 느낌, 형제 같은 그쵸. 혈맹 관계 같은 느낌이 들었던 거는 같은 경락 마사지 샵을 오늘 정말 TMI 잔치예요. 예. 그래서 보앙모라는 경락 마사지 샵을 다니는데 저희가 또 공통점이 굉장히 잘 붙거든요. 네. 그래서 피부 타입이 네. 예. 소금에 취약한 체질인데 그래서 그 마사지 샵에서 저희 둘이 제일 열심히 다닌다. 해서 같이 시간 타임이 겹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오다가 다 보는 거죠? 들어가서 그 방에 들어가서 인사를 나누는 사이입니다. 원래 서로 프라이버시를 지켜주거든요. 근데 남길이와는 서로. 네. 서로. 어머 엄청난 관계인데요 지금. 그래서 그런 거예요. 두 분 닮아가고 있어요. 뭐 같은 선생님 손길이니까. 네. 아 오늘 정말 대단합니다. 두 분의 티키타카가 완벽할 수밖에 없네요. 다르지만 같은.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는. 하정우 씨가 또 김남길 씨 칭찬을 엄청 했어요. 김남길 씨 안에 비담도 있고, 그렇죠? 경운도 있고 모든 걸 다 표현해내는 배우다라고 극찬을 해주셨어요. 자, 하정우 씨는 물론이고 현장에 사실 촬영 감독 극찬을 했어요. 치권. 어떤 면에서 치권이라는 표현을 한 걸까요, 감독님? 유연함인 것 같은데. 예, 현장에서 굉장히 유연하게 대처하셨던 것 같아요. 뭐 어떤 상황에 있어가지고 저희가 이런. 갑자기 현장에서 갑자기 급격하게 변화된 상황에서 말씀을 드렸을 때 거기서 즉석적으로 아이디어를 내주시고 거기에 또 그 아이디어가 채택이 돼서 영화로 표현이 된 게 정말 많아서 촬영 감독님도 굉장히 그렇게 표현하시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추측해 봅니다. 그 유연함이 너무 그 유연함이라는 건 사실은 이제 이렇게 얘기해 주셔서 얘기하는데 감독님이랑도 정우 형이랑 우리가 그 프리프로덕션을 할 때 사실을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그냥 단순하게 프로덕션끼리 준비만 하는 게 아니라 배우랑 감독님이랑 이 씬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만들어가고 준비를 할지 그리고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게 자연스럽게 나와서 또 그 안에 범주 안에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잘 받아들여 주신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잘 닮고 저희가 그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바로 잠시 후에 이제 이야기를 나눠볼 거고요. 그 전에 감독님 아까 집안에서 집에서 출퇴근하는 그런 일을 했다기보다는 좀 더 자유롭게 딸을 와이프에게 맡기고 출장도 많았고 그 가정에 충실하지 못했던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아내를 사고로 잃고 나서 이제 딸을 직접 이제 보호하고 이제 함께 생활해야 하는 이제 현실이 바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새 집으로 이사를 갔는데 이 인물은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역할이 잘 좀 서툰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딸과도 그러한 좀 불편한 마찰이라든지 갈등이 일어나던 도중에 갑자기 집에서 딸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딸을 찾는 그러한 인물입니다. 지금 이야기만 들어도 기존에 또 하정우 씨가 보여주셨던 인물들과는 굉장히 차별화가 됐는데 어떤 것에 주안점을 두고 캐릭터 연기를 하셨는지 좀 궁금해요. 일단 제가 미혼이다 보니까 어떤 딸을 가진 자식을 가진 아버지라는 심정에 있어서 그 마음이 정말 어떤지에 대해서 주변에 유부남들에게 많이 물어봤고요. 네. 근데 무엇보다 이 인물이 제가 아직 미혼인 제가 접근하기가 쉬웠던 것은 이 설정 자체가 딸을 아이 엄마에게 맡겨두고 본인은 좀 총각처럼 살았던 인물이 아닌가. 일에만 빠져서. 네. 네. 그러면서 어느 날 그 사고 이후에 딸을 갑자기 이제 직접 육아를 해야 하는 입장이 된 거죠. 그 안에서 그 상황에서 벌어지는 이 어설픔과 당황스러움 이제 그런 것들을 맞이하면서 이제 딸에게 다가서는 그러한 지점이 어쩌면 제가 이제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았을 때 다가서는 어떤 그런 과정과 비슷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 접점을 찾은 거죠. 네, 감사합니다. 자, 그렇다면 김남계 씨가 맡은 경훈 캐릭터 스틸 만나보시죠. 네. 자, 김남계 씨가 맡은 저 경훈 어떤 인물인가요? 일단은 그냥 간편하게 하면 유튜버. 유튜버. 실종된 아이들을 찾아내는 블로거나 유명 유튜버로 이제 처음에 소개가 되고요. 보시다시피 이제 사라진 게 이나뿐만이 아니어서 그 이나가 아이들이 사라진 그 미스터리한 부분들을 좀 품고 그 미스터리한 부분을 좀 풀기 위해서 정우 형한테 좀 접근해서 같이 아이를 찾아가는 딱히 직업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없어요. 근데 아까 예고편을 보니까 경우는 본인의 속을 잘 이렇게 드러내는 성격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캐릭터를 소화하는데 더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떠셨나요? 근데 이 자체가 조금 미스터리한 인물이다 보니까 이게 원래 제 성격하고는 조금 안 맞기는 한데 굉장히 활발한 성격이잖아요, 김남계 씨는. 네. 그렇기는 한데 이제 이게 그렇게 활발한 성격도 나오고 뒤에는 좀 프로적인 직업이라기보다는 전문성을 갖고 있는 느낌이 좀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만 또 프로다운 느낌을 보죠. 그 전에 이제 정우 형이랑 이런 케미 그리고 또 정우 형이랑 같이 연기하면서 부딪히고 좀 활발한 느낌들. 정우 형도 뭐 다 대한민국 모든 분들이 아시겠지만 워낙 되게 위트 있고 재밌는 성격이라서 그런 인물을 연기할 때도 되게 많은 도움을 받아서 그냥 자연스럽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사실 이 제작 보고에서도 두 분의 티키타카를 기대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네.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고요. 예. 자,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점점 호기심이 생기는데 그 과정 저희가 또 영상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영화를 좀 더 깊이 알 수 있는 클로젯의 촬영 비하인드를 담은 제작기 영상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